일단 이거 끝나고 합시다. 이거 끝나고. 박수홍 씨 사주라고 이제 받아왔는데요. 정확한 생년월일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죠. 조금 거시기 한데, 재미로 봅시다. 재미로 봅시다. 양력입니다. 이건 이제 양력이고요. 이건 음력이거든요. 양력 10월 7일, 수월의 경우일주 그랬습니다. 수월의 경우일주 그러면, 일단은 격은 저거를 인오술 화국을 이루었으니 평관격 이래 봅시다. 평관은 자기 희생 정신이 좀 강합니다. 대체적으로 저 평관이 편인을 받다라는 것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착실히 잘 해내는 사람 또는 욕심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박수홍 씨를 보면 저 양력이 박수홍 씨가 평관처럼 보여지나요? 평관은 뭐랄까요? 되게 약간 좀 권위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편인 평관 이래 버리면 뭐랄까요? 약간 츤데레 같은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박수홍 씨 하는 행동을 보면 제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격의 인성용신? 상관생제가 잘 이루어지니 자기한테 주어진 일 착실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이거 참, 80년대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 사주풀이 하는 게 참, 그래요. 예. 올해 겁재가 운에서 왔고, 신축년이고 했으니 올해 일이 생기는 것은 양력생일이 더 일이 생기기는 쉬워 보입니다. 겁재가 왔으니 억울한 일이 생길 거고, 축술형 하면서, 술 중에 정화신금이 깨졌으니, 형제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편인 원령에 투관된 편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편관 그랬으니, 자기 희생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편관격은 한빈거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한빈거사. 망한 집안에서 집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래전에 화계사를 배웠죠? 예. 원령 화계, 연지 화계 이렇게 됐죠. 화계사의 특징. 망하면 성공시키고 성공한 집안에서는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화계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살을 잘안 쓰거든요. 백호살 이렇게 되어 있죠. 백호살. 원령의 백호, 직업적으로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갖거나 부모님이 저 백호의 발동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 백호살이 발동한다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백호살은 발동하지 않는 백호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운의 흐름 그랬는데요. 운의 흐름이 27세부터 37세 사이에 운이 썩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뚜껑 열린다고 했죠, 화개살이. 이 시기에도 이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는 시기이지 가정적인 편안함을 주관하고 그러는 시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주에서 재성은 없습니다. 재성은 배우자 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에서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을생이 수를 봐야 자기 가치, 부가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인기를 얻고 그러는 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이모시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해시거나, 이러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양력 생일인데, 그러면 이모시거나, 또는 해시거나 이런다면, 저 사람이 성격이 되게 편하고 좋은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되게 사람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요. 편관격 그랬으니까 사람을 되게 많이 가리는 편이고 아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하고 일에서 합이 들었으니 실력 위주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실력 없는 사람이면 또는 직불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 친한 척하고 뭐 이러면 그건 또좀 싫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편관급으로 보자면 TV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정말 반대인 경우를 얘기를 할것 같거든요.
경호일주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경호 바른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편관이면 되게 사람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TV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너무 혹해 있을까요? 혹해 있으려나? 네, 혹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57세가 되어야 격에 대한 상신이 오는 건데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지금은 경인 신묘하면서 운이 들어왔는데요. 경인 신묘. 어쨌든 사주는 생김새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경수라고 있는 연주에 있는 비견, 그리고 경우하고 있는 나. 경우는 욕지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욕 본다, 고생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술이라고 하는 쇠지에 있는 괴가 나보다 강한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편관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주어졌으니 명분에 의해서 살고 명분에 의해서 죽는다. 지금 떠돌아다니는 얘기로 보자면 편관격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분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제격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기 일 하는 사람인데 정제 그랬으니 자기 거 챙기고자 하는 욕심이 강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제를 겁제가 봤다라는 것은 되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도 이것저것 잘 챙겨요. 근데 편관격이고 편인이고 그러잖아요. 돈보다는 명분, 실리보다는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잘 산다. 그런 걸로 만족하고 살다가 신축년이 오니 겁제라는 것이 와서 뜬금없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축술형 그랬으니 연과 월에서 형살을 맞았어요. 형살은 끼어 맞추다, 곤장 맞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거든요. 술 중에 신금 정화 이것이 깨졌습니다. 술 중에 신금 정화가 깨졌는데 정화는 명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금은 겁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겁제와 명예 관제 구설, 겁제라고 하는 내 형제나 동료와의 관제 구설이 연월에 있으니 아주 오래된 문제로 인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 가족 간의 문제 또는 직업 간의 문제로 인하여 이런 형살이 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운이 더 좋기 때문에요. 올해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지. 그로 인하여 내년에 좀더 살기 편한 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의 흐름은 임진대운 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운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용신을 굳이 정하자면 수목용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수목용신. 그래서 수목운이 오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올해 금운이 와서 편관에 합하고 식신을 극하고 하니 겁제와 편관이 합해서 나의 약점을 누군가가 잡는다거나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겁제가 왔으니 편관이 있는데 겁제가 오면 구설 시비가 많이 생겨서 고소할 일이 생기거나 고소를 당할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이 정도면 두서없이 설명을 막 했는데 이 정도면 될까요? 그러면 장가를 언제 가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글쎄요, 이제 내년 정도에도 장가 갈 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 결혼할 사람을 만난다? 57세에 결혼 운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7세 정도는 돼야지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대운에서는? 그냥 양력으로만 볼까요? 그냥 음력은 되게 음력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계산적인 면이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음력 이미지인데 실제 성격은 되게 고집 있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을 얘기를 하자면 내년에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됐죠? 아이쿠. 네. 나오히로님,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편집거리 하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박수홍 씨가 경호일주구나, 경호 바른 사람입니다. 편관격은 천천히 다가서야 되거든요. 박수홍 씨랑 친해지려면 정말 천천히 다가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 편관격이 좋아하는 여자, 예, 편관격이 좋아하는 여자. 아직 조금 더 해볼까요? 편관격이 좋아하는 여자.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것을 먼저 보거든요. 예전에 봤던 사람인데 소개팅 자리에 나왔어. 이거 우리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귀엽거나 능력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귀여운 여자를 만나면 애교에 넘어가고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면 능력을 시기할 수 있는 게 평관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사주에서 재성이 없어 보이죠. 저렇게 되면 재성이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참 고독한 사주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